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의 사무실마다 뜨거운 열기가 한창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은 휴일을 잊고 출근한 보좌진들로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피감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고 국감장에서 사용할 질의 자료를 만드느라 눈, 코, 뜰 사이가 없습니다.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면밀히 보고 사건, 사고 또 그런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저희들이 질의서 국감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침 6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자정에 넘긴 한두 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금배지를 단 지 4개월밖에 안 된 국회의원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의견을 집대성해서 정부 측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책임감이 좀 무겁습니다. 지역의 쟁점 사항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한전과 자회사에 대한 방만한 경영과 비리, 그리고 한전 공대의 추진 여부 등입니다. 이 밖에도 삐걱거리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비롯해 광주 모 고등학교 시험지 불법 유출과 광주 여고생들의 미투 사건 등도 관심거리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광주 전남 대상기관은 모두 30개에 이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